자, 여기는 러시아 서버의 신규 13.8 업데이트 버전의 소식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함선들이 공개가 돼서 또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잠수 순양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프랑스의 잠수 순양함 수르쿠프를 포함해서 세 가지 신규 함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도 9주년을 하니까 그것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르쿠프, 굉장히 잠수함으로서는 독특한 함선이죠. 지금 화면에 저기 함교 앞에 있는 게 203mm 연장포를 장착을 한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그 항공기용 그 격납구까지 있습니다. 보자, 저도 아직 이거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자, The new submarine can only use conventional torpedo, which are characterized by low visibility. 얘는 유도 어뢰 없이 일반적인 그 직진만 하는 어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유도 어뢰가 없기 때문에 소나도 없다고 하네요. 그 아마 소나 핑 쏘는 그거겠죠. 이 잠수함은 매우 넓은 어뢰 발사각을 가지고 있고, 뭐야? 그 한미에 있는 어뢰 발사관이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발사각이 미쳤대. 그리고 진짜 미쳤다. 이게 어뢰 발사각이에요. 그 한미 어뢰 발사각. 이거는 이제 한미 어뢰 발사관이라고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어뢰 발사관이 넓다고 하고. 보자. Another feature of Surkup is that the aft torpedo launcher release. 얘는 한미 어뢰 발사관을 한 번에 다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도 기존 잠수함에는 없던 특징이죠. 그리고 함수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잠수함처럼 장전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독특하네. 그리고 잠수함의 주한포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점사 모드로밖에 발사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번에 굉장히 짧은 인터벌로 4점사를 갈기는 대신에 장전 시간은 매우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학 정찰기 있죠. 그 누구냐? 일본 그 순양 전함트리가 쓰는 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하면 사용 제한이 무제한이고 발동을 하면은 주한포 집탄이 33.3%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당연하겠지만 주한포는 완전히 부상을 해야만 쏠 수 있고요. 수르쿠프가 잠수 순양함이니까 체력이 굉장히 높지만 그 심도 변경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그 잠수함 수색 장치 그게 없다고 하고, 동시에 수리반이 피해 복구반이 사용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하네요. 사용 횟수 무제한에 재사용 대기 시간 빠르지만 지속 시간은 짧다고 하고, 사용하는 소모품은 광학 정찰기, 피해 복구반, 잠수했을 때 그 수상함선 보여주는 거, 그게 사거리가 좀 더 긴 버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자, 스펙. 체력이 31,600. 웬만한 거의 경순량함, 10티어 경순량함급으로 올라왔고, 잠수력은 220. 그리고 소모는 초당 1식 하고요. 회복은 초당 0.6식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주한포는 최대 사거리 12km에 203mm 8인치 연장포 하나. 고폭탄이네. 고폭탄은 맥댐 2800, 관통력 34mm, 화재 확률 15%. 철갑탄도 쏘네요. 이거 진짜 주한폰의 잠수함 그 대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철갑탄 맥댐은 4800. 포회전은 180도에 12.9초, 최대 분산도 116m, 시그마 2.0. 점사는 인터벌 0.6초 탄간으로 4번 점사를 하네요. 이것도 그 저번에 누가 코라블리 월간 뉴스 때 그 댓글 달아줬는데, 이게 월탱 이탈리아 구축 클립 같은 느낌으로 장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사를 쏘는데 그 점사 발사 간격이 다 따로 장전을 하는 거. 첫 발은 8초 만에 장전을 하고 나머지 세 발은 12초 장전이 들어간다고 해요. 어뢰 발사관은 550mm 어뢰 발사관이 있고, 사거리 12.5km,
속도 62노트, 맥댐 13,590, 제장전은 60초, 그리고 어뢰 피탐은 1.3km, 그리고 함수 장전수는 4명이니까 한 번에 어뢰 발사관을 장전 다 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한미 어뢰 발사관은 또 어뢰 발사관 구성이 다르다. 한미 어뢰 발사관은 또 400mm 3연장 어뢰 발사관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어뢰 발사관마다 맥댐 다르게 하는 걸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한미에 있는 어뢰 발사관도 그 함수 어뢰 발사관이랑 스펙 자체는 동일합니다. 최대 속력은 32노트, 그리고 잠항 최대 속도는 20.9노트, 선해 반경 650m, 조타 5.9초. 나 이거 키는 걸 깜빡했다. 그 다음에 피탐 지범이 5.9km, 그리고 항공 피탐 2.1km. 사용하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1술로 3 피해 복구반, 지속 시간 5초에 쿨타임 40초, 사용 횟수 무제한. 이거 구축함 피해 복구반 아닌가? 그 다음에 2번 슬롯에는 그 수중청음기? 맞나? 그거? 함선 위치 탐지하는 거 있죠? 잠항했을 때. 사거리는 9km에 그 탐지 간격은 6초, 재사용 대기 시간은 60초. 그 다음에 3슬롯에는 광학 정찰기를 사용하고요. 지속 시간 30초에 주한포 사거리 주한포 사거리도 33%나 늘려주네요. 사거리 늘려주고, 그리고 주한포 최대 분산도도 33% 감소하고, 재사용 대기시간은 90초, 그리고 쿨타임도 사용 횟수는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할 수밖에 없지. 주한포를 8인치 장착한 잠수함인데. 하여튼 이게 프랑스의 신규 10티어 잠수함. 우리 서버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신규 10티어 잠수함. 잠만 보자. 어뢰 발사관. 저게 함수 어뢰 발사관이 어디 있는 거지? 지금 화면 가운데 있는 거 저게 어뢰 발사관인가? 저게 회전하는 거야? 아닌가? 저거는 항공기 캐터펄트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뭐 어뢰 같은 거 3개가 있긴 해. 근데 저게 돌아가나? 어떤 구조인 거지? 자, 하여튼 이게 프랑스의 10티어 잠수함 수르쿠프였고요. 그 다음 신규 함선은 놀랍게도 또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프랑스 잠수함이에요. 프랑스의 6티어 잠수함.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사피르? 뭐라 읽냐 이거? 사피르라고 읽는 거 맞겠죠? 이 친구는 실존 잠수함이고요. 사피르급 잠수함은 수중 기뢰 부설함이라고 하네요. 수면 아래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용도로 건조가 되었고, 설마 기뢰가나? 아니겠지. 사피르는 이 함선의 1번 함으로서 툴롱에서 건조가 되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이 잠수함은 지중해에서 기뢰를 깔거나 정찰 작전을 펼쳤고, 프랑스가 이제 엘랑한 뒤로는 이게 지명 이름 같은데 어디지? 비제르트, 튀니지 북부의 항구 도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튀니지 점령 이후에는 이탈리아 해군에 이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이 FR-112로 바뀌었고, 수중 수송함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탈리아의 항복 이후에 독일군이 이 이전 사피르 이 함선을 노획해가지고 폭파시켰다고 하네. 좀 함생이 좀 얘도 불쌍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 수중 수송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독일이 이 선체를 접수를 했어. 근데 이 개조를 하다가 방치가 돼가지고 다시 쪼물딱거리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폭파시켰다고 하네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보자.
사피르는 상당히 일반적인 6티어 잠수함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은 유도 어뢰밖에 없고 굉장히 장전 시간이 빠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수르쿠프처럼 어뢰 발사관이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뢰 발사관 두 개는 그 함수 선체 안에 있어서 이게 뭐야? 아우 러시아 번역기 싫지. 함수 안에 어뢰 발사관이 두 개 있고 이게 뭐야? 포트로니? 뭐지? 원문을 봐야겠다 이거. 아 이게 그냥 얀덱스 번역기가 찐빠르냈구나. 선수 선체 내부에 어뢰 발사관이 이제 두 개가 있고 함수에 회전을 하는 사면장 어뢰 발사관 하나가 있다고 하고 그냥 이거 그냥 수르쿠프랑 똑같은 기믹이네요. 그냥 한미에 있는 어뢰 발사관이 회전을 하면서 한 번에 세 개를 다 발사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나는 그 핑 쏘는 재장전 시간은 짧지만 뭔가 하이 펄스 레이트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가? 핑 속도가 빠르지만 슬로우 리차지인 거 보니까 그 핑 쿨타임이 느린가 보다. 그 다음에 사피로 올스 해서 하이 언더워터 스피드 자망 속도가 빠르지만 전반적인 기동성은 구리다고 하네요. 자 보자. 깜빡하지 말고 키고. 프랑스의 6티어 잠수함 사피르 체력은 11,000 그리고 잠수력은 230에 초당 1 소모하고 초당 0.8 회복합니다. 소나는 재장전이 8초 그리고 마킹된 구획은 1회 마킹에 25초, 2회 마킹에 50초, 핑 속도는 650m,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0km. 어뢰 발사관, 함수의 어뢰 발사관은 550mm 단장 어뢰 발사관 두 개가 있고요. 유도 어뢰 맥댐은 6072, 속도 73노트, 재장전은 35초. 그리고 장전수는 2명, 그리고 한미에는 400mm 사면장 어뢰 발사관이 하나 있고요. 스펙은 동일합니다. 보자. Weapons are only available on the surface. 야 이거 한미 어뢰 발사관 설마 부상 상태에서만 쏠 수 있는 건가? 왜 저 말이 적혀 있지? 얘는 응? 뭐야? 대권 부분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진짠가 본데? 그 수르쿠프에도 그 400mm 어뢰 발사관 뒤에 적혀 있는데? 그 한미 어뢰 발사관? 이거 설마 도망칠 때는 부상해서야만 어뢰를 쏠 수 있는 건가? 굉장히 독특하구만. 최대 속력 26노트에 자망 최대 속력 19.5노트, 선회 반경 540m, 조타 4.9초, 대함피탐은 5.5km에 대공피탐은 2km. 사용하는 소모품은 일반적인 잠수함 피해 복구반, 그리고 수중 청음기, 사거리 7km에 인터벌 4초. 그리고 3슬롯에 잠수함 수색장치 이렇게 3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프랑스 그 러시아 서버에 프랑스 잠수함의 정규 트리가 나온다면 이런 기믹으로 나올 것이다 살짝 벌써 예상이 되시죠? 옛날에 출시한 함선들을 제외하고 미리 선 공개되는 함선들은 그 국가 트리의 기믹을 미리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아마 이것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거 사면 잠깐만. 아 어뢰 발사관 맞네. 저거 전투 들어가면 덮개가 열리는 거 아니야? 설마? 지금 왠지 저 덮개가 이제 뗄 수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면장 어뢰 발사관 주변에? 절에서 자망했을 땐 발사를 못 한다고 하는 건가? 이거 실제 사진을 찾아봐야겠다. 서브마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제 그 사피르급 잠수함이 한미 방향에 뭐 없는데? 아 이건가? 저 뭐 있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 뭐 프랑스 놈들 또 얘네도 영국 못지않게 이상한 건 많이 만들었어. 독특한 건 다 영국이라는 거 이제 거짓말이야. 하여튼 여기까지가 프랑스 6티어 잠수함 사피르였고요. 그 다음 함선은 다행히도 수성함입니다. 영국의 9티어 순양함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워싱턴 조약에 1922년에 서명된 워싱턴 해군 조약에 따르면 전함의 배수량은 3만 5천 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함포 구경은 16인치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함선 설계자들은 이런 제한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만 5천 톤과 12인치로 구성된 함선을 제안했다고 해요. 이거는 소형 전함이라는 컨셉으로 1920년대 후반이랑 1930년대 초에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2만 2천 톤에서 3만 5천 톤급의 배수량이 있었고 함포는 254mm에서 406mm 그리고 포탑은 3개에서 4개 그리고 포문수는 6문에서 12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설계가 있었다고 해요. 이 함선 같은 경우에는 305mm 함포 8문을 영국 스타일의 강력한 고폭탄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고폭탄 관통력이 높고 피해량이 높아서 굉장히 강력한 일제사를 날릴 수 있다고 하네요. 동시에 철갑탄은 DPM이 꽤 낮다고 하고요. 아, 3번포가 1번포요. 3번포가 그거구나. 4연장이 아니었네. 체력이 상당히 높고 시타들 보호가 괜찮지만 골리앗 같은 장갑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경순양함들처럼 그 가속 기믹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동시에 선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피탐지는 안 좋다고 해요. 대신 저속 연막 생성기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기믹이 뭐 이래. 스펙을 살펴보자면 체력은 62,500에 외부장갑 25mm, 화재 확률 60%. 역시 대형 순양함이긴 하네요. 주한포는 305mm 3연장포 2개 그리고 연장포 하나, 최대 사거리는 18.2km. 고폭탄 맥댐 5300, 관통력 76mm, 화재 확률 32%. 그리고 철갑탄 맥댐은 8350. 그리고 장전시간은 20초에다가 포회전은 30초. 보자. 부포는 113mm 연장포 6개가 달려있고요. 대공포는 2km에 130, 3.5에 252, 5.8에 109, 버블은 5개. 최대 속력 34노트, 선의 반경 780m, 좋다 10.3초, 그리고 대한피탐지 15km. 이러면 여기까지 떨어져? 12.1km까지 떨어집니다. 뭐 나름 할만한 피탐지긴 하네요. 대공피탐지는 9.4km. 사용하는 소모품, 피해복구반, 2번 슬롯에 일반 수리반, 3슬롯의 저속 연막 생성기, 그 뿡뿡이 연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뱀파이어 2나 퍼스 이런 애들이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 4슬롯의 전투기랑 단거리 소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이러면 누가 소나를 선택하지? 전투기 있으면 정찰기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그 영국의 신규 구티어 대형 순양함 레지스턴스였습니다. 그거 그냥 미니 킹조지 아닌가? 주한포 구경만 낮추고. 근데 얘도 잘 보면은 그 골리앗 같이 좀 공간 장갑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그 시타델 구조가 보이긴 하거든요. 좀 더 가까이서 본 사진 없나? 이걸 들고 와야겠다. 자, 이게 저기 함선 가운데 뻐큐 모양 저 외부 장갑 돌출된 거 보이죠? 내가 보기엔 저 구획이 시타델 형상이랑 비슷하게 생겨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게 또 계단형 시타델이면은 측면 외부 장갑 뚫고 들어온 철갑탄에 시타델 날 수 있거든? 근데 또 측면 장갑이 오버매치 막을 수 있는 장갑이면은 또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측면 30mm 아니면 40mm 뭔가 줄 것 같은 느낌인데 설마 27mm, 25mm 주겠어? 구티어 대수네? 하여튼 여기까지가 구티어 신규 영국의 대형 순양함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9주년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봅시다. 뭐야? 됐다. 자, 내부 테스트 13.8, 10월드 벌스데이, 그리고 비대칭 전투 복귀, 그리고 개인 선창 이런 거 있다고 해요.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얘네도 9주년 이벤트가 이제 시작을 13.8 업데이트에서 하는데요. 보자. 얘네들은 그 N주년 이벤트에 뭔가 스토리도 집어넣었나 보네. 전 이거 컴뱃 리저트, 이게 그거지? 전투 성과 보너스. 비대칭 전투 복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비대칭 전투가 돌아오고요. 유저들은 9티어에서 10티어 함선들로 7티어, 8티어 함선들 봇 12대를 상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온 AI 함선들은 이 위장을 쓴다고 하네요. 위장 이쁜데.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면 뭐 버프가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버프? 전대를 맺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작전과 비슷하게 이거 전투 성과 뭐 딜 넣은 거 이런 거는 절반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거 업적도 있고, 토큰 5티어에서 7티어는 10개, 8티어에서 9티어는 30개, 10티어는 60개, 그리고 초구남은 80개. 얘네들은 또 강철 안 주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전투 성과 보너스에 필요한 그 보유 숫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 무기고에서 카드 그룹이라는 신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카드를 열어서 여기 있는 보상, 이거 그거잖아. 우리 초등학생 때 그 학교 문방구 가면 100원인가 200원 내고 그 한 칸 뜯어서 그 뭐 받는 거, 그런 거잖아. 그걸 여기서 하네. 갑자기 여기서 이런 걸 만난다고, 추억의 게임을. 다음 그룹으로, 아 그룹이 여러 개 있네요. 아 그러네.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려면 여기서 특별한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아 키는 여러 개 있다고 하네. 근데 하나만 얻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간 데는 충분하다고 하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열쇠를 찾아도 다음 단계 하나만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컬렉션,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20개의 컬렉션이 있고, 여기 얘네 최종 보상으로는 오요도 6티어 그 뭐냐 항공순양함을 뿌린다고 하네요. 이거 살짝 그 스칼렛 썬더랑 비슷한 느낌의 연구위장이네. 그리고 업적도 이렇게 주고. 항구, 이거 작년 8주년 항구랑 거의 비슷하네. 그거 손보아서 만든 건 같다. 카를 요한 14세의 붉은 새벽 연구위장이 추가가 됐고, 왠진 모르겠지만 소련 초잠수함 B4의 연구위장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미래의 에코 메아리라는 기념 깃발이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그냥 9주년 기념 깃발은 이쪽이 좀 더 이쁘긴 하다. 그리고 조선소, 얘가 그거죠. 그 포메른 기반의 독일 순양, 항공전함 걔를 여기서 개인 선창으로 건조한다고 하네요. 이건 좀 구미가 땡기는데, 우리는 오켄도 이딴 거 건조하고 있고. 13.8 업데이트부터 독일의 10티어 항공전함 로트링겐의 건조가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총 2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24단계는 미션을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8 업데이트와 13.9 업데이트 첫 2주 동안에는 그동안 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단계당 1950금화, 그리고 스타터팩은 11,500, 왜 이렇게 비싸? 11,500금화에 10단계, 그리고 4단계에 5,500금화. 체셔피크 조선소 때와 마찬가지로 미션 난이도를 꽤 많이 낮췄다고 해요. 역시 데이터를 지금, 근데 미션 쉽긴 하더라 걔네 거. 여러 함정으로 미션을 깨야 되는 전통적인 미션을 주겠지만, 대신 좀
난이도 복잡성 난이도는 낮추겠다고 하고 함부르크 조선소의 보상은 체셔피크 조선소 보상보다 좀더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미션 난이도가 낮아진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전까지의 조선소 보상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아이 이거 위장 패턴이 여기 그대로 있네. 여기도 이건 그냥 선체에 붙어 있는 그런 건가? 뭐 강철 준다고 하고 여기 러시아 전투 수익 보너스 수익 체인지 13.8 업데이트에서 전투 수익을 경제? 전투 뭐 하여튼 그걸 개편한다고 해요. The goal of the change is to reduce the 동일 티어의 함선에 따른 수익 차이를 좀 조절하고 싶다나 봐요. 함종별로 좀 이제 바꿔 먹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 없앴다, 이거. 포탄 비용 없애나 본데, 얘네는? 우리도 신경 안 쓰이는 수준이긴 한데, 그 포탄 한 발당 가격이 책정돼 있긴 하거든요. 이거 없애나 보다. 근데 이거는 티도 안날것 같은데. 이건 근데 크게 체감 안 되는 차이 같다. 그 다음에 난투 의미 없고. 13.8 업데이트에서 다양한, 약장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뭐 점령 지원에 관련된 거랑 그리고 그 에어쉽 뭐냐 그 비행선 호위 관련된 거랑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문자들을 위한 개선 사항. 매치메이커 좀 손봤다고 하고 이제 5티어 함선 타면은 그 매치메이커 보호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6티어까지 확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계정 레벨 올리는데 판수 좀 줄이고 프리미엄 계정 보상으로 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게임 버전, 맞아. 얘네 게임 버전도 이제 좀 갈아치운다고 해요. 지금은 막 13.8, 13.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2025년부터 바로 25.1로 건너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그 업데이트 버전만 보고서라도, 보고 나서 이제 뭐, 언제 업데이트였구나 이렇게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게 좀더 직관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요. 봐봐. 2025년 첫 번째 업데이트는 14.0이 아니라 25.1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런 건 우리도 좀 수입해라. 자, 신규 컨텐츠 및 변경 사항. 위장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잠깐만. 이거 지옥 위장이랑 이그 에포치 그거 캠페인 깨면 주는 거 그거랑 신년 연구 위장 얘네가 인기가 꽤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꽤 없었고 신규 함선에 적용하는데 노력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연구 위장은 13.8 업데이트에서부터 추가되는 함선에 적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뭐야 진짜 별거 없는 거였잖아. 신규 컨텐츠 스페셜 툴이 이거 꽤 오랜만에 본다. 이거 아마 워게이밍 직원일 워게이밍 아니지 이제는 레스타 직원인데 하여튼 그 직원일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 하여튼 직원 함장이 추가됐고 이거 우리 서버에도 있는 그거 9주년 패치가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뭐 다른 소식 없나 이 동네에서? 이거 내가 얘기했었나?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해봅시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네가 그 강화장치 시스템을 또 개편을 한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특별한 국가의 함선만 낄수 있는 강화장치 있잖아. 뭐 미국 전함 전용 2킵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지금 설명하기엔 꽤 귀찮아서
제가 그 50개를 올린 거 그거 링크를 따서 그 영상 설명에 넣던가 할게요. 이제는 진짜 50이랑 아예 다른 게임이다. 이런 거 신호기도 달라, 그 함장 스킬도 살짝 달라, 그리고 강화장치까지 이제 달라져. 하여튼 여기까지가 러시아의 월드 오브 워십 미르 코라블리의 신규 컨텐츠 소식과 신규 뭐 개편 이런 소식들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